먼저 저는 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번 군 선교가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큰 변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 선교를 처음 준비할 때에는 군대 선교를 간다기보다는 나중에 내가 가야 할 군대가 궁금하기도 하였고 항상 군인들이 멋있어 보이고 신기해 보였기 때문에 군대에 놀러 간다라는 생각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군 선교에서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항상 주인공이 되었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커졌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 일을 도맡아서 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를 많이 준것 같기도 해요. 이처럼 저는 군 선교가 아닌 나 자신을 높이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으며 제대로 된 방향성조차 잡지 못한 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저를 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과 멀어진 지 오래였고 주님 앞에 다시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세상이 편하였었고 재밌었고 다시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저는 쉽게 넘어가고 다시 일상을 되찾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었습니다.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상황이 악화됐고 저희 민낯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다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군 선교 가기 전에 하였던 기도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지 오래되었기에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여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말과 구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었던 제 가식과 거짓에 둘러싸여서 기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도회를 할 때에 몇몇 친구들이 장난을 조금 쳤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리던 다른 친구들은 그 사실에 안타까워하면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회에 나왔던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나도 며칠 전이었다면 저 아이들처럼 똑같이 장난쳤을 거고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거야. 우리 모두 똑같아. 그렇게 우리 중 누구도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고 그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기도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정말 나도 저 친구들과 다를 게 없어.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 말장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었던 게 나야. 이제는 너무 멀어져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사실 나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에게 하였던 부끄러운 행동들과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가식과 거짓 속에 둘러싸여서 살았던 저는 그때 모든 것이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잘못을 숨기고 그 누구에게도 나의 본래 그리고 뒤에서의 모습을 말하지 않았었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을 말하였습니다. 정말 발가 벗겨진 기분이었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항상 나를 높이기를 좋아했던 나는 그때 가장 낮아졌었고 그 기도에 있었던 아이들에게 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는 원망의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차라리 그때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죽게 놔두셨어야지 왜 그때 날 다시 살려주셨나요?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소리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그리고 원래의 내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저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는 이것 하지 못 하나 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다. 내가 너절이다, 병신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은 저를 붙잡고 울며 아니야, 다니엘, 너 그런 친구 아니야. 내가 너를 친구로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맙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였지만
제 말이 아닌 수많은 욕설이 나왔습니다. 제 의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욕을 하고 웃고 몸에 제어를 하지 못하고 눈이 뒤집혀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미친듯이 웃으면서 욕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친구들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계속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정상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무서웠던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있었던 나쁜 것들이 떠나가는 기분이 들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웠지만 저는 더 이상 저를 숨기고 거짓으로 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저를 어떻게든 되돌아오게 하려던 하나님을 다시 보았습니다. 되게 웃겼었던 것은 제 주변에서 저를 붙잡고 기도했던 친구들이 다 제가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정말 기도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모두 같이 내 영혼이 있는 총기벌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상 멀리 느껴졌던 찬양 가사가 제 마음속에 박혔었고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찬양을 못 불렀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안고 고맙다고 말하며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나서 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180도 바뀌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 중입니다. 전에 잘하지 않던 기도를 하게 되었고 말씀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었던 제가 사라졌었던 그 제가 신께 돌아오고 나니 찬양기도를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뻤습니다. 실수를 해도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같이 고집세고 잘 안 바뀌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며 대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신다면 돌이켜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없고 주님이 싫다면 다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겁니다. 언젠가는 그 주님께서 당신을 돌이키실 겁니다.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기도에 있었던 일은 그 신기한 현상, 그 신기한 상황이 저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전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모든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역사하실 힘이 있으시고 그 누구를 누구에게도 어떤 행동을 할수록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증 모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